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 전에 모든 걸 깨뜨려 보신다면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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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무릎 파 유키스의 도구가 아니잖아요. 위원장님, 제가 모시겠습니다. 존경합니다. 위원장님, 아이고, 제 굉장히 무거운데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세상의 중심에서 한국 영화를 외치다! 대한민국 영화 외교관! 그분이 오셨다! 부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하!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니 지금 많이 뵈기 뵌 것 같은데 누구신지 전 잘. 아니 저 부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 위원장님. 위원장. 아니 저 집행유예야. 집행유예야. 아니 아니 그 모든 영화인의 아버지시라니까요. 아니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. 아니죠. 제가 죄송합니다. 아니, 진짜 이게 진짜 캐릭터예요, 아니면 실제 성격이에요? 저도 헷갈려요, 저. 아마 그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위원장님께서 예능 첫 출연이시니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. 그냥 영화의 금방지 배역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제가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, 부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직을 이제 무려 15년 동안 지내시고 이제. 은퇴 발표를 하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 저희들이 전 집행위원장님으로 불러야 돼요? 자표는 냈지만 수리되는 거는 아마 총회가 열려야지 수리될 거기 때문에 예. 막 그냥 집행위원장이라고 하셔도 되고 예. 사표 냈으니까 그냥 김화백 이렇게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림도, 그림도. 그림을 또. 아니, 화려한 백수. 아, 예, 스타트입니다, 예. 그나저나, 영화에 관련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오셔가지고, 간혹 그 예능 프로를 볼 시간이 있을까요? 제가 1년에 한 3분의 2는 해외에 나가 있었고, 그래서. 그러면은, 우리 세 사람을 일단.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 무릎바 도사, 금방기 도사, 올빼. 잘 모르시겠네요. 알죠. 워낙 우리 강 도사님은 예. 뭐 KBS 트로도 나오시고 MBC 트로도 나오고 SBS 트로도 나오고 출연 나와. 옛날에는 천하장사, 무슨 백두장사 예. 이런 것도 모조리 휩쓰시고 계셔가지고 아니 뭐 다섯 번 일곱 번밖에 못했어요. 잘 알죠. 천하장사 다섯 번 하고 뭐 백두장사 일곱 번밖에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화백보다 재미없었어요. 옆에 계신 분은 건방진 도사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 알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없고요. 뭐 어디서 뵌 것 같아요. 서로 비슷하네요. 예,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연 온라인 밴드. 그래도 이 건도보다는 점잖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. 진짜 제일 골통이에요. 아유 참 무슨 말씀을. 예, 온라인 밴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영화인이다라고 계속 우기고 다니고 있거든요. 네. 예. 이번에 부산 몰라뵀어요. 예, 국제 영화제 출품작에서 제가 나왔었는데. 아 무슨 아이고. 영화에? 김태현 감독님의 창피해라는 영화에 제가. 아니 영화 제목이 창피해입니다. 예. 아, 창피해인데 그 주인공 만났을 것 같은데. 아 정말 창피하거든요. 참 말로.